채권단의 정상화 지원과 회사의 자본으로에도 불구하고 수주 가뭄의 지속, 유가 하락 등 외부 여건 악화로 대우조선의 정상화 작업은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채권단이 조선업의 장기 시황 부진과 대우조선의 내재적 위험 요인을 보다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대응하지 못했던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TN 투데이입니다. 유동성 부족에 사채 만기까지 겹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지원책이 나왔습니다. 시중은행과 채권자들의 채무 조정이라는 고통 분담을 한다면 2조 9천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들 이민재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민재 기자, 먼저 이번 추가 지원책의 주요 내용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조건부로 2조 9천억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일단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일단 먼저 시중은행과 사채권자들이 채무조정에 합의를 하는 게 선행이 돼야 됩니다. 이동걸 산회장 같은 경우에는 국책은행, 그리고 시중은행, 채권자들 순으로 적절하게 분담 비율을 정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산흥과 수흥 같은 경우에는 1조 6천억 원을 무담보 채권을 100% 출자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무담보 채권 7천억 원을 80% 출자 전환, 20% 만기 연장을 해야 됩니다. 또 1조 5천억 원의 회사채와 기업 어음을 가진 사채권자는 50% 출자 전환과 50% 만기 연장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우조선 임직원들도 자구 계획을 실행하고 분규 없이 임금 반납 등 고통 분담을 해야 합니다. 예. 이네 가지 모두가 충족이 되면 산은과 수은이 2조 9천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시중은행부터 또 기업 어음을 가진 채권자들까지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채권자들의 고통 분담을 많이 합의를 하지 않게 되면 네. 새로운 대안인 P 플랜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네. 이것은 일종의 법정 관리이기 때문에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회생 절차와 워크아웃을 섞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신속하다 이런 강점은 있지만 또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또 P 플랜이 바로 시행되면 안 되냐, 앞에 자율적인 협약 말고 바로 진행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지만 지금 건조 중인 선박 이런 것과 또 발주 취소 사태가 있기 때문에 바로는 할수 없습니다. 또 금융위원회 측은 시장의 자율적인 합의에 먼저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채권자 집회 같은 경우에는 4월 회사채 만기가 21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진행될 예정인데 산은 측에서는 14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금융위에서는 14일이나 17일 이후 하루나 이틀 이렇게 집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원과 별개로 현재 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2015년에 금융당국이 4조 2천억 원을 대우조선에 이제 지원을 할때 당시에는 더 이상의 추가 지원은 없다라고 공언을 했었는데 1년 반 만에 지금 말을 바꾼 거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은 없을까요? 일단 금융위원회 그리고 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예. 현재까지 4조 2천억 중에 3조 8천억 원이 들어갔지만 대마불사라는 개념 때문에 대우조선이 무너지면 더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당시 조선업황들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유가 하락 때문에 기대한 바를 이루지를 못했는데요. 이동걸 산은회장과 임종용 금융위원장도 이번 책임에 대해서는 감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월 사채 만기를 넘기지 못해서 부도가 만일 나게 되면 이에 대한 피해는 피플랜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법정 관리에 넘어가기 때문에 더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앞서서도 언급됐지만 신규 자금 지원이나 피플랜이나 일단 전제가 되는 것이 대우조선해양이 좀 회복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능한 걸로 봐야 되나요? 일단은 금융당국 쪽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부채 비율을 2021년에 250%, 지금은 2000%가 넘는데 예. 이것을 줄인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항상 문제가 되었던 저가 수주 선박 등도 인도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대우조선의 인수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동걸 산회장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가가 65달러 수준으로 올라갔을 때가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시장에서는 조선업황이 침체기에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부정적으로 내다봤는데 이와 관련해서 김선주 SK증권연구원 인터뷰 들어보시죠. 지금 2018년을 회복기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2016년이 너무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그 기저 효과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간 효과가 있다는 거지. 이게 추세적인 그런 산업적인 회복으로 들어가느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또 기획재정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단순 투자 정도는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민재 기자와 구체적인 내용들 다뤄봤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